여러분, 건담데이의 2부가 시작했습니다. 와우! 네. 오늘 2부에는 모델러분을 오셔놓고 한번 작업하는 과정과 팁을 한번 들어볼 텐데, 살짝 여러분, 제, 여기로 살짝 보이죠? 요거 지금 프라모델은 없는 건데, 아는데 직접 만드신 겁니다. 저. 지금 여기 뒤에 보이세요? 네, 해서 이걸 알려주실 모델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CR로 먼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네,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고건설 모델러님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양력과 함께 자막으로 이제 또 양력과 함께 자기소개를 잠깐 해주십니다. 한번 간단하게 뭘 작업하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건담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메가 사이즈, 좀 큰 사이즈를 위주로 전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즐겨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도색이나 그런 거 개조도 많이 좋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뭐 계속 수상. 아, 그러네요. 수상, 금상, 수상. 굉장히 옛날부터 네. 수상을 하셨네요. 90년대 초반 때부터 수상을 많이 하셨는데. 아, 좀 오래 해가지고 저는 뭐 한 20년 이상 했으니까요. 뭐 요즘 뭐 아시는, 유명하신 분들만큼 뭐 그런 인지도는 있는 편은 아니라서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만들고 제 블로그에서는 올라가고 하니까 네. 그렇게 네.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 나와 계신 분이 저희 건다블리 크루의 크로노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노입니다. 목소리 좋으신 분.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는 이제 두 번째네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생방송 잠깐 네. 나오셨다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예전부터 크로노님도 프라모델을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작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모델러님께 오늘 작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예. 보여주실 게 좀 있으시다고 해서 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저기 일단은 이게 뭔가요? 얘가 누웠네요. 가운데 지금 예. 뭐 안드로이드 인형은 이제 처음에 요 부분으로 먼저 만들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미미한 느낌의 네. 처음에 원래 있었던 안드로이드 형태를 제가 그냥 재밌어서 만들어봤어요. 이거를 원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복제를 소량으로 그냥 레진 복제를 한 상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본 거였거든요. 재밌게. 그래서 그거를 선을 더 긋고 조금 더 커스텀을 해줘가지고 나온 게 지금 이런 태권브이 건담 그리고 아이언맨. 예. 이게 여러분들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그 안드로이드 로봇 아세요? 그 초록 색깔 깡통처럼 생기네? 그 친구를 직접 원형을 만드신 거예요. 원형을 만드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도색을 하고 디테일을 올리고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녀석이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 재밌다고 할까? 은근히 커스터마이징의 그러니까 개념이 굉장히 건담 같은 넓네. 경우는 이제 그렇죠? 보시면은 최대한 그 건프라 RX-18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게 좋아할까 해가지고 어깨 같은 경우는 데칼을 많이 붙이기도 하고 이런 이렇게 미세한 네. 이런 데이터 데칼 같은 것도 붙이기도 하고 뿔도 만들기도 하고 덕트나 이런 거 보면은 데칼 막 이렇게 어깨 화이트 베이스 데칼 붙은 거 보이세요? 짜잘한 부분까지도 건담을 하시던 분이라서 안드로이드에도 이런 감성이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건 꼭 건담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로 스트라이크나 뭐 응용할 수도 있죠. 뭐 나중에 백팩을 낀다든가 윙바인더를 붙인다든가. 그리고 참고로 여기 이제 보면은 원래 있었던 더듬이 붙은 부분은 빔사벨이네요. 빔사벨의 몰드로. 이게 원래 안드로이드가 원래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뿌리 있는데 안테나가 있는데 얘가 안테나가 빔사벨이 됐어요. 빔사벨을 안테나로 껴서 이러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만든 거죠. 너무 좋은데 이거? 무슨 판매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재밌으니까 만드는 거라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궁금하셔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만드신 거래요. 그게 네. 흥행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재밌게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좀 작업을 보여주실 만한 게 이거 말고는 또 있을까요? 혹시 작업 중이시라거나 뭐 그런 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예, 괜찮습니다. 네. 잠깐만 입혀놓고 자 이거는 페가수스 건담이에요. 예. 네. 페가수스 건담 일명 페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페담. 페담이라고 하고 뭐 페가수스가 페담이라고도 하지만 패널라인이 많아서 페담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여러분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페담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 한국만입니다. 그 그렇죠. 페가수스 프로젝트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렇죠. 프로젝트를 만든 게임이 있는데 예.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게임의 디자인이어서 예. 페담이라고 맞아요. 해요. 예. 예. 근데 원본이랑 살짝만 비교를 하면서 어디가 예. 어떻게 개수가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개수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좀 예. 듣고 싶어요. 자. 이게 재룡님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만드죠. 아, 직접. 스트레이트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예, 그 벅선까지 해가지고 대로 보면은 더 화려해 보여요, 지금. 네. 예, 그래서 비교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이게 예. 먹선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만든 예. 페담입니다. 그 데칼까지 해서 그쵸. 스트레이트로 그대로 만든 건데 예.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일단은 지금 약간 좀 달라 보이는 부분들이 몇 군데 예, 있어요? 일단은 뭐 이게 제작 완료된 게 아니고 제작하는 중이라 가지고 말씀드리는 아, 거고 보시다시피 중. 예 이게 서페이스 상태도 뿌려지지도 않고 일단 보시다시피 노란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에폭시 퍼티라는 재료를 써가지고 예 늘려주고 예. 붙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예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팔이라던가 예예 예. 네, 다리에도 조금 조금 보여요. 예 이제 발목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있었던 여기 보시면 여기 발목이 요 발목 부분이 좀 짧아 보이네요. 예, 이 짧아 보이는 부분을 네. 이제 뭔가 프레임이 보이네. 안 보이는 원래 안 보이는데 조금 더 늘려줬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껴진 거라서 이만큼 요만큼 더 늘려준 상태여가지고 여기 잘 보시면은 예, 안에 에폭시 퍼티 가지고 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축을 더 늘려준 상태여서 에폭시 퍼티로 좀 더 덧대준 방식이에요. 그래서 약 한 5mm 정도 더 늘어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발목 키가 발목 쪽에 있는 부분이 5mm 정도 늘어난 상태여가지고 일단 페가수스 건담이 원래 되게 잘 나온 키트긴 한데 프로포션에서 조금 아쉽다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리 길이가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이제 골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늘려졌고 안쪽에도 안쪽은 없어요. 아 여기는 이제 연결된 부분을 조금 제가 보강을 하신 약간 디자인을 좀 바꾼 거죠. 좀 비워둘 수 있는 부분 채우신 거구나. 예, 다른 사이에 예, 허전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주고 그런 부분들이고 좀 뭐 여기서 조금 재밌게 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얘는 좀 빼놓고 이제 성장판을 열어주셨다고 에폭시 퍼티 자존심 5cm 깔창이라고 예. 그쵸 키높이 창 여기서 이제 에폭시 퍼티로 붙여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팔뚝에 예 제가 이제 언제부턴가 제가 이 건담이나 다른 부분들이 총을 들고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게 됐어요 저는. 예. 그러실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무기를 들고 있는 상태를 좋아하질 않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무기를 손으로 쥐지 않고 이렇게 등에다 매든가 다른 데다 하든가 아니면 아예 무기를 없애버리든가 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여기서 보면 되겠구나. 얘가 이제 안에다가 자석을 박았어요. 네오디움 자석. 예,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이제 그 좀 일반 자석보다 좀 센 자석인데 뭐 어떤 그런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예, 구하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3mm 그 네오디움 자석을 박았어요. 3mm. 예. 하나, 둘, 하나, 둘. 네 개. 팔뚝에 각 두 개씩 해서 총 네 개의 네오디움 자석이 예, 누워 있어. 아, 리얼 마그네 코팅이라고. 자. 그리고 반대쪽에 되는 부분도 이제 얘랑 이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자석을 라이플에도 라이플에도 자석을 두 개 라이플에도 자석을 심었고 예 똑같은 3mm예요. 그거를 이쪽으로 딱 좋네요. 딱 하고 손을 잡지 않아도 약간의 좀 멋진 느낌. 이렇게 약간
쉴드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확실히 예.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보이네요. 예. 이렇게 네. 보니까 네. 좀 이런 느낌이 예쁘지 않을까라는 오. 취지에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건 아직 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완성이 다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건 아마 좀 이거보다 좀 바뀔 수도 있고 좀 더 뭐 개선이 된다든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아, 그래도 지금 한창 수시로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을 확실히 금방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나요? 그렇군요. 제가 아쉽지만 장담할 수도 없고 하, 정말 이게 네. 작업이 보면은 작업 정작 네.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느긋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네. 느긋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아 빨리 하고 싶다고 할 때는 바로 하긴 하는데 또 다른 작업들도 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아 이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가 해보고. 어 갑자기 안드로이드가 만들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들다가도 아 얘는 뒤로 밀어놔 있고 뭐 그런 부분 되게 많이 있죠. 예. 아 여기서 약간 네. 현실적인 늦어지는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끔 보면은 뭐 예전에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2회 때 나오셨던 박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변 분이 예. 이제 작업을 하시는데 되게 오래 하신다고 네. 완성된 게 거의 안 보인다고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은 이거 하다가 아 마무리가 좀 덜 됐는데 딴 거 한번 다시 또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분들이 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패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이런 식으로 것 같고요. 예, 개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중점 뒀던 거는 어떤 디테일업도 디테일업이지만은 좀 프로포션? 다리 프로포션. 예. 아까 뭐 그러면은 이 다리 연장을 하시고 했는데 예. 이건 뭘로 만드신 건가요? 다리 연장을 했을 때 재료를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건가요? 네네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연장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기본적으로 축을 네. 만들려면은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핀바이스를 구멍을 뚫어서 네. 네. 어떤 그런 황동선이나 어떤 그런 파이프 같은 거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요 보시면은 철사인가요? 네, 이제 알루미늄 선이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많이 해요. 요걸로 기본적으로 늘려줄 때는 얘가 딱 사이에 뼈대처럼 예, 예 이게 2mm짜리 해가지고 휘어지거나 그런 게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뭐 그런 화방이나 그런 데 가면은 미리별로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알루미늄 철사 예, 예, 요거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쉽게 휘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예, 할 수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그러면 지금 디테일을 만드시고 이런 거는 예. 여기 요런 예예. 주황색 요거는 에폭시 버티인가요? 예예. 아, 그 에폭시 버티 가지고 예. 형태를 또 겉부분 형태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렇죠. 작업을 또 예. 야. 어렵진 않아요. 아,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다고 합니다. 네. 어렵진 않아요. 예. 그러면은 요거 말고 또 보여주실 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뭐 작업하셨던 것들 중에 예, 일단은 뭐 얘는 지금 미도색인 상태고 제작 과정 중이었고 네. 그리고 제작 완성된 거 예. 저기야 저기 검은색깔 저 녀석이군요. 예예. 매우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야 이게 살짝 봤는데 자, 정말 예. 얘가 얘는 이제 만든 지가 좀 된 건데 아, 이쪽 프로토타입 건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와 예. 그 전 소체는 뭐죠? 건담 버전 카토키 버전입니다. 버카. 예. 아 네. 아 예. 이거 준비를 네, 했습니다. 카토를 네. 카토 아니 카토키 버전의 칼을 건담을 이제 만든 건데 얘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패담처럼만큼의 어떤 크게 개조를 하지는 않았어요. 예, 뭐 프로포션을 더 늘렸다든가 다리를 늘렸다든가 뭐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은 패담 아니 일단 기본 건담에서 프로토타입이니까 프로토타입에서 바뀌어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만 좀 집중을 한 거죠. 이를테면은 이 발목 가드, 앵클 가드라거나 예, 그런 가드 같은 경우도 그래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어딨냐 이쪽이구나. 사이드 스커트 오른쪽에 사이드 스커트 모양이 기존의 네. 모양과 많이 달라요. 너무 다른데요. 예. 많이 다른데요. 뭐죠? 정말? 이거는 이제 그 프라판을 가지고 좀 더 연장을 해서 작업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 원래 있었던 지금 이 형태에서 아이고. 자. 네. 요 형태에다가 프라판을 아, 덧대신 거구나. 덧대고 예. 작업을 더 해준 거죠. 예. 뭐 피커터로 선을 더 그은다든가 해서 좀 더 디테일을 더 넣어주고 그래서 이 부분만 이 부분은 이제 그 프로토타입만의 이제 어떤 고유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해줬고 그리고 약간 보시면은 이제 허리 같은 게 네네네. 조금 더 기울어져 있어요 얘는 허리의 라인이 약간... 얘는 일자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쵸 자
보시면은 이쪽으로 볼까? 예. 이렇게 보셨을 때 꺾어져 있어요. 얘를 빼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약간 배가 나오고 허리는 네. 가슴 상체는 아, 뒤로 아. 나가는 뭐 소위 말하는 그 배사장 포즈라고 아 그렇죠 아. 배사장 포즈 네, 어, 뭐,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약간 좀 건방져 보이는 듯한 그런 포즈 있죠 예, 그런 스타일로 조금 작업을 했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또, 아까 1부 때 네. 이제 그 메탈 파츠 네네네네네, 쓰셨던 그, 메탈 파츠 예, 한 것처럼 곳곳에 이제 메탈 파츠를 예, 적용을 했었던 겁니다 이건 보면은 가슴이나 이런데 네. 요새 메탈 파츠 보이세요? 가슴 아래, 가슴 위 이런 부분에 메탈 파츠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형 여기 디테일이 아예 추가된 거 아닌가요? 원래 얘는 예. 되게 가슴 위가 밋밋하거든요. 예, 밋밋하죠. 예. 여기는 굉장히 많이 예. 추가됐어요. 와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작은 작은 요소들을 좀 더 추가를 해줬고요. 예. 네, 허리 부분에도 사용이 됐고. 예 맞아요. 허리 예. 부분에 허리에도. 네. 그리고 아, 되게 많이 썼다. 예, 아까 1부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버니어에도 버니어에도 예, 네. 메탈 버니어도 파츠가 메탈 파츠가 사용이 네, 그렇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혹시 제작은 언제쯤 하셨나요? 이게 제작이 한 3년 전인가? 3년 전이요? 3년 전쯤인가? 혹시 총 예, 순수 작업 시간 기억하시나요? 작업 시간이 아마 한 3일인가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 4일이요? 3, 4일이요? 예.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요? 하루 한 5시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오! 와! 와, 엄청. 계속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작업을, 좀 빨리 하는 편이긴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빨리 하는 그 이유가 어떤, 이따가 뭐 제가 시험 때 네네네네.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접착을 할 때는, 그 플라스틱 접착제 일단 녹여서 붙이는 수지 무수지 접착제를 쓰지를 않아요 제가 아, 진짜 예, 그렇기 때문에 붙는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근데 지금 몇몇 채팅들을 보니까 지금도 올라지면 신의 손 아, 사람 예. 굉장히 많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시간 없고 빨리 네. 작업하시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떤 작업을 먼저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네. 하나는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씩 보이는 어떤 포인트 같은 예, 맞아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잠깐 예, 여기서요. 이거 잘 안 보일 수 있겠구나. 네. 여기서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조그만 포인트 부분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예, 예, 예. 원래 없는 몰드가 있어요. 지금 다리 보면 잠시만요. 예. 다리 보면은 예. 지금 발목 부분에 그냥 몰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조금씩 예. 점 같은 예, 몰드들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예. 없는 것들이 새로 예. 추가가 됐거든요. 예, 예. 그거를 한번 예, 직접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하고 뭐 이런 이렇게 보면 저것도 없는 건데. 없는 건데. 네. 약간의 포인트를 하나 더 준 거죠. 예, 이런 차이점들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네. 뭐, 제 나름대로 이름 지었던 게 이제 스티치 패널라인이라고 스티치 그런 그 가죽들을 이렇게 꿰맬 때 라인을 스티치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서 그냥 스티치 패널라인이라고 제가 그냥 알아서 이름 지은 건데, 그냥 간단하게 일단 이거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앞에 메가 사이즈 자쿠가. 얘들이요? 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다고 할 수 있는나 아무튼 좀 개조 부분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개조하는 부분이요? 예예. 오 예. 이 작업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빨리 보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그러면은 아까 자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써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스티치 패널을 만들 때. 일단 제가 쓰는 공구가 있어요. 이제 이게 이쪽으로 한번 네, 예. 이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쓰는 공구가 있는데 예. 이 공구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45도 날 아트 나이프예요. 뭔가 예. 다른 것 같은데. 45도 날 아트 모양이 나이프인데 모양이 조금 예. 뭔가 갈고리 같이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 숫돌로 이 숫돌 제가 쓰는 이제 전동 공구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으로
갈아낸 부분이에요. 이렇게 갈아내서 원래 모양은 이제 이런 느낌, 예, 약간 이런 느낌의 날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앞과 뒤쪽을 갈아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깎여지는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부분으로만 깎여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아트나이프의 그 45도 각도의 날이었던 거를 아예 개조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개조를 한 것이죠. 와, 제가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것도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성품이 있기는 해요. 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의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제품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것보다는 아예 아트나이프 같은 그런 칼이 훨씬 더 작업하기가 더 좋고 그 날이 일단 예민하기 때문에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저는 이걸로 한번 가공이 된 게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종류별로 좀 있는 편이에요. 보이세요? 이거 보이나? 예, 칼날인데 이것도 개조가 되어 있어요. 웬 침 같은 걸로 개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작은 거로 할 때. 조금 더 작은 포인트를 만든다고. 아, 이것도인가요? 아, 이것도네요? 예, 종류별로 되어 있어요. 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칼날을 개조를. 길이를 이제 얼만큼 더 많이 절삭을 깎아내느냐에 따라서 더 좁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넓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 몰드의 형태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종류별로 만들어 본 거고 뭐 이거를 세 가지로 뭐 다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그중에 이제 요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 뭐 아까 그 발목 부분 아까 부분? 여기 없었던 요 몰드 있잖아요. 아, 예. 여기 보면은 점 두 개 양옆에 있는데 요게 원래 없는 몰드인데 저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 여기 데칼까지 붙여 있네요. 아, 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네,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마루 하진 않고 한번 제가 분해를 해본 다음에 할게요. 네네. 야, 칼 개조를 하시는 분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오리 세이가 울고 갈 일단은 그 정도가 아닌가? 네, 작업을 하기 전에 어디쯤이 좋을지. 아, 샤프로. 먼저 표기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시나 봐요. 이게 그냥 눈대중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좌우 대칭이 안 만든다던가 뭐 그런 그렇죠. 이왕이면은 눈금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손이 떠네요, 놓고, 지금. 놓고 좀 편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대략 한 이 정도의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 때 저런 느낌이 지금 샤프로 그으신 거예요. 이런 그림은 형태가 샤프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그어주는 거죠. 위치를 맞춰서 누르고 꾹 눌러주시고 그게 누르는 건가요? 누르고 긁는 게 아니라? 긁는 게 아니고요. 눌러주고 이게 살짝 갖다 대면 이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움직여줘서 튕겨주고. 그리고 파내는 거야?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탁 하고 파내셨어요. 그리고 딱 했기 때문에 먼저 했었던 그 연필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연필 자국하고 이 팠던 부분하고가 경계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살짝 사포 같은 걸로, 고운 사포 같은 걸로 한번 살짝만 갈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 형태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정도 보고 다시 한번 꾹 누르고 파나요 또? 다시 한번 살짝 꾹 누르고 꾹 누르고 이게 손목 스냅이 찰지네요. 저도 지금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손이 살짝 떨리네요. 그래도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눌러주시고 여드름 적출하는 것 같다는 말이죠. 아주 시원하게 보실 수 있겠네요. 눌러주시고 포크레인 마냥 파내는 건가요? 튕겨주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면이 있는 거를 삼각형으로 파주는 느낌인 건가요? 삼각형으로 파주되 살짝 안으로 숟가락으로 푸듯이 스냅을 살짝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미묘한데 그 뭐지? 그 컵 아이스크림 보면 숟가락으로 퍼먹잖아요. 숟가락으로 뭐 그런 것도 느낌이라고 하는 가능한 예, 그런 느낌도 있죠. 근데 대신에 약간 좀 각이 져 있는 각진 그래서 몰드 그런 느낌으로. 근데 얘가 처음에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포질을 살짝 해주면서 주변에 깎아진 게
아, 주변 정리를 하면서. 예, 해야. 정리를 조금 하면서 깔끔하게 작업된다는 말씀이시죠? 되거든요. 이거 지금 칼날이 형태가 아니라서. 근데 약간 이미 형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칼이 붙인 상태이기 때문에 되게 깔끔하게 쓰러뜨리기가 조금은 애매하네요. 여러분 이거 집에서 저도 어릴 적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심심하다. 프라모델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만들었는데 조금 심심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여기다가 뭘 좀 추가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릴 적에 조립하고 나면은 특히나 제가 어릴 적에 좀 많이 조립했던 것 중 하나가 CDHG예요. CDHG 몰드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하얀 평면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뭘 해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제대로 배우네요. 자, 일단 여기다가 일단 됐습니다. 오, 예, 오. 보시고 벌써 자, 잠깐 지나갔는데 그러니까요. 자, 일단 네, 한번 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발목에 이렇게 네모난 몰드가 있고 그 주변에 점이 두 개가 생겨 있죠. 이게 새로 생긴 건데 원래 없던 발. 이쪽 발. 이쪽 발. 네, 없던 발이고 예, 없던 발. 아, 아예 없는 발이고 네, 밋밋하죠. 근데 이게 여기에 조금 가공을 더해서 살짝 몰드가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건 짜잘한 몰드? 이런 거? 요런 데다가 이제 몰드를 넣기 시작 먹선을 넣기 시작하면은 포인트가 달리죠. 포인트가 막 살죠. 막 그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라고 생각 그런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제타 건담 보면은 이런 점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마크2나 제타 건담 같은 거 얼굴이나 이런 부분 조그만한 몰드가 많은데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거를 그러면은 이런 짜잘한 몰드를 패널라이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패널라이너 같은 걸로 충분히 가능하죠. 아, 가능한 건가요? 예. 대신에 좀 이제 조금 오늘 개조를 해서 가져오신 칼날과 네.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이 칼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예. 이 만큼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 칼날이 나와 있는 이 부분만 팔 수 있는 건데 패널라이너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그 미리를 재해서 긁어줘야 된다는 단점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좀 개조된 그쵸, 칼날이 예. 좀 더 편하지 않나. 예. 개조를 몇 년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개조를 몇 년 했냐고요? 네네네네. 이거는 한두 해만으로는 예, 쌓이는 그런 예, 네. 경험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으면 이따가 말씀 천천히 드리는 게 낫지 아무튼 저는 10년 넘었고요. 예전부터 많이 개조는 해가지고요. 뭐 프라판이 지금처럼 많이 보급화되기 되기 전부터도 이제 프라판 이제 그 을지로 같은 데 가면은 예전에 이제 PS판이라고 많이 팔았는데 네, 거기서 많이 구매를 해서 예, 만들기도 했었고요. 뭐 앨범 같은 걸 가져오셨다고? 아, 그거는 제가 저거 다음 거 작품 말고 아, 작품 보면서 네, 작품 보면서 그거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과거에 시연에 나와가지고 대한 거를, 예, 시연에 대한 거는 요거 일단 스티지 패널라인 정도 하고 다음 거 네. 들어가는 걸로 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작업은 이게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수상을 하신 분이에요. 네, 아까 수상 경력에서부터. 92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92년? 92년이 있었나? 아, 그랬나? 그랬나?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작업. 예. 네. 자, 이제 이 메가 사이즈 자쿠를 제가 좀 4-5번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네. 콘테스트 대회용으로도 3번을 냈었고, 네. 예, 그래서 메가 사이즈는 진짜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2012년에 예. 수상하셨던 게 메가 사이즈 조니 라이덴. 조니 라이덴. 조니 라이덴. 빨간 색깔의 메가 사이즈고.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나왔었던 그프 같은 경우도 메가 사이즈 자쿠를 가지고 그프로 개조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조의 방법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와. 모양이 달랐을 뿐이지. 예. 그래서 약간 요거를 뒤쪽으로 해야 되나? 예. 여기 메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MG랑 비교해도 사이즈가 무시무시한 걸 확인할 예, 수 있습니다. 많이 크죠. 이게 예. MG고요. 예. PG는 여기에 허리까지 오고요. 예. 메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사실. 예, 60분의 1 이상이라서. 저는 건담이나 그런 로봇 계열은 좀 큰 게 좋더라고요. 그쵸? 예, 저는 좀 일단 커야지 좀 뭔가 좀 딱 시선도 많이 좀 잡고 멋있다, 뭔가 좀 묵중하다. 그런 느낌 한눈에 딱 받으니까 나 로봇은 커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좀 가두면서 해서 메가 사이즈가 참 저한테는 자기 잘 맞는 키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메가 사이즈가 일단 프레임도 없고 그렇죠. 속이 조립하고 굉장히 편한데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보기엔 아 무슨 뭐 MG처럼 프레임이 없으면 프레임도 없고 뭐 가동도 뭐 뻣뻣해 90도 가동밖에 안 돼 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좀 불만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되려 이게 더 좋은 게 개조하기는 예 저한테는 어떤 캔버스 같은 느낌이 그쵸. 예,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그걸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게 손에 쥐기도 편하고 개조하기 손이 예. 좀 볐기 때문에 개조하기도 예, 편해요.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아까 뭐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뭐 손이 없습니다 뭐 이러는데 이 작업 편의상 좀 손을 빼놨어요. 예, 작업 편의상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예, 오늘 작업 내용을 예. 한번 설명을 예. 해주시죠. 일단 보시면은 메가 사이즈 자쿠가 네네네 단순하고 이제 파트가 다 하나씩 하나씩 그냥 딱딱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합선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요즘 제품들은 보면은 그런 접합선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보이는데 예, 너무 이제 좀 적나라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그쵸. 내려가는 가운데를 예, 제대로 갈라가네요. 그러니까 예.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만드시는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이게 왜 있는 건지라고 생각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접합선을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를 안 하는 분들도 있는 거라고 좀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뭐 접합 수정은 뭐 일단은 이런 부분을 제껴두더라도 가장 좀 이 키트에서 메가 사이즈 자쿠에서 가장 좀 개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이 특히 이 발등 부분이거든요. 발등 부분이 예. 발등 부분이 가장 좀 뻣뻣한 느낌이에요. 이게 똑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그러네.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MG 발을 보면은 여기만 봐도 살짝 따로 움직여서 네, 발등이 따로 움직여요. 예. 그렇게 분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는데 이 메가 사이즈는 덩치에 비해서 일체형이기 때문에 맞아요. 왠지 되게 뻣뻣하고 좀 프로포션이 좀 이쁘지 않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업하면서부터 바로 작업했던 부분이 이 발등을 개조를 해야겠다라고 바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메가 사이즈 작품 완성 작품들은 대부분 다 발등이 꺾여져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 잠깐 이걸로 봐도 예, 될까요? 예. 이게 작업을 먼저 해주신 건데 이제 작업 결과물입니다. 이게. 아까랑 그 뻣뻣한 느낌과는 좀 다르게 독립이 되어 있는 독립이 되어 있는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움직이 가동이 가동이 예 가동은 왜 이렇게 가동이 될까라는 건 나중에 이제 이따가 뭐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우 예. 이 작업 한번 오늘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 개조를 할 때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들어간 부분이 개조 커스텀 작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두 분한테 뭐 좀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저희에게. 예.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서요? 이 작업을 하면서 네. 개조 커스텀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거요? 예. 가장 중요한 거. 개조 예. 커스텀의 중요한 예. 작업을 할 때 상상력. 상상력이요? 예, 저도 그러니까 그 예. 작업 결과물에 대한 예. 상상력이 가장 중요하지 예, 물론 다 맞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요.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다치지 말자. 제일 중요한 건 예.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안전. 손을 다치면 안 된다는 네. 거가 네. 제일 중요한 생각. 그러니까 하면서 이 작업은 어떤 무슨 도색을 한다든가 어떤 무슨 조립만 한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개조 커스텀은 기본적으로 칼을 쓰기 때문에 칼도 굉장히 우리가 쓰는 칼보단 좀 더 예리한 아트나이프나 그렇죠. 레스나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다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사실 뭐 작업한다고 해서 건담 한다고 해서 손 다치고 피나고 그러면은 좋지 않으니까 네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쭤본다. 정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여쭤본 거 그래서 예, 우리가 제일 소홀하지만 그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 안전이.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네.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어우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일단은 하죠. 얘를 하나 빼줄게요. 네. 이거 네 이거는 네 이쪽으로. 이거 재룡님 거 써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써주세요. 네. 자 보시면은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일단 빼고. 완전 통짜 부품이에요. 완전. 진짜 발이 하나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키트에 들어있는 이 세퍼레이터가 네, 세퍼레이터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돼요. 먼저 일단 가조립이기 때문에 분해를 해주고. 아 되게
분해도 쉽다 아무리 생각해도. 네, 단순하죠. 야. 뭐 런너체에 그냥 붙이기로까지 하니까 메가 사이즈는. 요 메가 사이즈가 진짜 간단한 게요. 아예 런너끼리 조립을 네. 한 다음에 네. 런너에서 게이트 제거하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어 끝났네요. 빼는 거는 빼놓고. 자. 자 보시면은 일단 얘가 이 부분을 네네네. 보시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의 암핀 스핀이 되어 네. 있어요. 어, 네, 암핀 스핀. 이 부분이 그렇죠. 얘를 잘라야 되는 부분에서의 걸리는 핀이 부분이거든요. 핀이 걸려요. 네. 걸리네요. 제거를 해줄 거예요. 아예 내부. 예, 이 부분은 일부를 제거를 해줄 건데, 난 제가 간단하게 제거를 해볼게요. 예. 제거한 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니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하고 그냥, 계세요? 그냥 간단하다기보다 네. 막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없앤다는 느낌이. 네. 없애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손이 진짜 거침 없으세요. 빼고 돼요. 와. 오. 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니퍼로 하기 좀 힘드니까. 아, 안쪽은? 안쪽에 이제. 네, 이런. 칼 같은 거. 네, 맞아요. 이런 끌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어, 근데 진짜 거침없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개조하거나 뭔가 아, 이거는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익숙해져서 그런 거고 정말 개조 장인의 손길이란 말이 지금, 네, 근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방송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좀 떨리네요. 좀. 잘 보시면 이렇게 안쪽을 요 가운데를 파버렸어요. 아예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있었던 부분인데 아예 없어졌습니다. 여기 없애버리셨어요. 없애버리고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어 이쪽도 순식간에 없어지고 있어요.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약간 거침없이 좀 이런 거는 개조를 할 때는 아. 뭐 물론 어, 방금 뭐가 튀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괜히 튀다가 부딪히기 이렇게 다치기도 하거든요. 예. 니퍼로 타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더 조심하면서 작업을 할 때 오 그때는 바로 제거를 해주시고 오 그냥 속까지 파내나요 그거는? 아 이게 완전히 파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를 깎아내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깎아주는 거고요 네. 이게 저도 하나 배웠던 게 있다면은 뭘 개조를 하거나 베이스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거침이 없어야 된다 네. 주저주저 하다 보면 시작도 못하고 끝난다. 자, 이 정도로 됐고, 얘는 이렇게 좀. 오, 네네, 있어요. 예. 이렇게. 여기도 파였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특히 집에서 작업을 할 때는,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네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개조를 하다 보면. 앞에다가 봉지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예. 앞치마인 줄 알았어요. 예. 봉지가, 쓰레기 네. 봉지가. 커튼 매트 아. 안쪽에다가 비닐봉지를 넣은 다음에 사이에다 이제 마스킹테이프 붙여서 예. 아, 쓰고 가보면 버리면 돼요. 정말 이거 좋다. 좋은 팁이에요. 네. 예. 진짜 좋은 팁이다, 이거. 깔끔하죠. 예.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다 놓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껴주는 거예요. 아, 다시 네. 결합을? 네, 일단 결합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커터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뭐 재료 중에 하나죠 피커터를 가지고 네. 아, 아크릴 네. 커터라고도 많이 아크릴 들리네. 커터라고 하는 이 피커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네. 얘를 이제 여러 번 파줄 거예요 이제 네. 예, 잘라내는 과정이죠 네, 이제 부분을 어떻게 자르냐면 이렇게 갈 거예요 아 이렇게 공간을 아, 만들어가면서 네. 지금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몰드만큼만 위에서 네. 아래로 깎아줄 거예요 네, 그리고 자 이제 작업을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힘을 네. 많이 주면 안 되고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좀 그 삑살이라고 하죠 옆으로 아. 삐끗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예. 오. 오 이게 저 이것도 힘 잘못 좀 옆으로 삐껴나가면은 예, 삐껴나가게 되면은 복구는 가능한가요? 어 이제 복구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오, 네네. 예, 이제 메꾸는 작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얘가 좀 손이 많이 가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개조나 네. 커스텀 그쵸. 작업은 이게 무슨 지금 뭐 단기간에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준비된 시간보다는 더 걸리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 네네 예. 어, 지금 방금 제가 하다가 삑사리가 났어요 어? 옆으로 이렇게 아 예. 그러네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또 삑사리가 났는데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
삑사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요 선은 그대로 같이 가주는 게 좋고. 아, 이 소리가. 네. 잠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칠판 살짝 긁는 그런 느낌 살짝. 소름 끼칠 것 같은 그런. 이 손, 약간. 네. 팔에 소름이 왔습니다. 살짝. 이렇게 계속. 제가 이걸 한번 세 봤는데, 한 100번 정도는 이렇게 그어줘야지. 깔끔하게. 100번이나? 예, 떨어질 것 같은데, 100번 가진 않더라도. 20번, 20번, 30번 정도에서 끝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걸 잘라내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피커터 써봤지만,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뭐랄까, 작업하면서, 아,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이쯤이면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을, 이게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도 이게 안 돼요, 잘. 그래가지고 지금 100번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100번을 할 수도 있고, 그 이상 할 수도 있어요. 힘을 좀 덜 준다 그러면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하실 때, 너무 힘이 들어가면은 이제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예, 파츠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널 라이너로 긁어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패널 라이너도 가능하죠? 예, 물론 되죠. 패널 라이너도 가능하고요. 피커터가 아니어도 패널 라이너가 오히려 패널 라이너가 더 샤프하고 날카롭게 깎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저는 지금 이 피커터로 하긴 했지만은 뭐 패널 라이너로 했을 때 더 편하다면은 그걸로 해도 무방하고요. 근데 패널 라이너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라인을 긋는 정도의 목적을 가진 재료지만은 이제 피커터는 말 그대로 이제 깎아내는 거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뭐 본인이 이제 쓰면서 패널 라이너가 더 좀 좋다, 뭐 익숙하다. 자기한테는 익숙한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누가 누가 뭐 이렇게 어떤 정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조나 그런 커스텀 작업은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제가 지금 이렇게 시연하는 부분도 어떤 이게 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일단 이 정도 됐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빼줘요. 아 이제 가장 네. 분리를 네. 다시 한번 됐다 싶으면은 빼주고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던 네, 부분을 지금까지 네. 잘랐던 부분들을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칼로 한번 쭉 한번 그어줄 거예요. 잘라줄 거예요. 그때는 좀 힘을 좀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한 번에 하지 않고 위아래로 조정하면서 한번 긁어줬으니까 지금 아까 그어줬던 선을 따라서 예 지금 따라서 커팅이 되고 있어요. 예. 아예 완전히 예. 이제 하나 지금 이 작업을 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정도까지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그 안전 있죠? 다치지 말자. 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뭐 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조심한데 일반인들은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하다가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네.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를 한번 먼저 칼로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그다음 다시 뒷부분을 네. 뒷부분도 한번 이게 위아래로 한번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이렇게 계속 네. 천천히 해주면서 눌러주면서 좀 눌러준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시더라도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방송으로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위험하니까 아까 이렇게 피커터 가지고 긁어내는 작업을 충분히 하신 뒤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냐면 피커터로 혼자서 하신다면 천천히 진짜 네. 정말 뭐 TV를 보면서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 있으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이건 방송용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 빨리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쪽도 똑같이 절대 다치지 말자. 네. 이렇게 해주시고 빼요. 오. 그리고 커팅이 됐어요 예. 일부. 아,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지금 칼로 앞뒤로 하나씩 예, 네. 눌러주면서 네. 눌러주면서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또 아까 피커터로 네. 긁어주셨죠. 그러면 이 부분을 움직여 볼게요. 이제 빠질지 안 빠질지. 오오오 휘어 휘어 오오 깔끔하게 됐어요. 오 엄청 우와, 깔끔해요. 우와, 이렇게 깔끔해. 와 우와 자, 그리고 반대쪽도 힘을
오 신기해. 와! 이렇게 나와요. 예. 오 정말 헐. 깔끔하게. 예. 야 이 아무런 와. 이 부분을 다시 끼면은. 네 깔끔하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손을 봐줄 거예요. 문제는 아 여기서 예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착제는 아, 예, 예, 예. 예, 일반 플라스틱 접착제도 쓰지 않고 순환처 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순간 그, 접착제죠. 네, 그냥 순간 접착제. 예. 예, 그냥. 약간 걸쭉한 타입의 접착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조금 쓰고 아, 그쪽 카메라 좀 뒤로 예. 좀 당겨줄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네 순간 접착제 가지고 이제 벌어져 있던 거 완벽하게 네. 접합 중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 이 정도로 있으면 붙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너무 깔끔해가지고 그다음에 어, 이 카메라를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어, 아 예.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사포질이 좀 들어갈 거예요. 오늘 사포질. 사포. 네. 아 아까 이제 계속 커스텀을 하다 보니까 오. 이제 면 정리를 해야 되고 사포질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부터 약간 먼지가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을 아. 예, 감안해 주시고 네, 사포질하면 원래 먼지가 많이 납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어떤 공간이 따로 있어서 집에서 할 때도 네. 그 환풍 장치를 앞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어, 예, 예. 네, 가루가 많이 문제가 되진 않는데 대신에 이제 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젖은 이 부직포 타월을 가지고 쓰거든요. 어, 예. 예. 이거를 이제 쉽게 이용하면은... 말하면 행주. 예, 행주. 행주. 예. 그래서 이거를 쓰게 되면은 좀 먼지가 좀 덜 나긴 하지 않나는. 여기서 이 부분을 다시 평평하게 평평하게 이제 갈아 줄 거예요. 이제 사포는 뭐 흔히 뭐 쓰시는 이런 평사포 같은 거. 네. 예, 스틱 사포라거나 예, 스틱 사포나 이런 평평한 거. 네. 이걸로 갈아 줄 거예요, 먼저. 오. 갈아줄 때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도 가급적 둥글게 갈기에 네. 평판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힘을 네. 한 방향으로만 사포질하면 힘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만 뭐 균형이 다르다든가 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둥글게 갈아줘야 평면적으로 그렇죠. 네, 균일하게 먼지가, 갈아줄 수가 있죠. 보시다시피 먼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아 많이 나네요. 네, 이건, 아 먼지가 여기 네, 주변에 네, 물에 적신 어. 걸로 해주고 조금 이렇게 칫솔로 아, 같은 걸로 또 예, 내부나 이런 데 예, 먼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갈아주고 저거 사포도 개조하신 거 아니냐는 아 이거는 저기 기성 제품이 있어요. 아 있는 예. 있는 제품이랍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손잡이 따로 요거 판 따로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 게 있어요. 예. 하시고 어느 정도 갈아졌다 싶으면은 다시 내부 청소까지도 예. 한꺼번에 예. 해주고 사포 자체는 우리 함께 쓰, 원래 여기 기성 제품인 것 같아요. 사포 자체는 네, 기성 종이 사포 네, 네 종이 사포로 붙이세요. 펴판은 안 갖고 왔구나. 아이고 이런 잠시만요. 오 네 어 갖고 왔다. 프라판이요? 예 프라판 여기서 어, 나오나요? 아 프라판이 예. 나오네요 여기서. 자 이제 여기서 어 이제 이 프라판을 여기다 붙여줄 거예요. 아 어, 접착을 예, 예 접착을 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당한 제가 적당한 크기로 한번 잘라왔어요. 오.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미리 그려두신 이제, 라인이 있네요. 네, 아, 이거는 네. 이제 뭐 그려둔 대강 이 정도 넘지 않은 정도의 선에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붙일 겁니다. 도구는 어디서 사시나요? 라는 질문이 도구는 뭐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팔기도 하고 프라판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파니까 그쵸? 사이즈로 재단까지 해서 다 나오니까 예, 네. 아 참고로 이 지금 프라판은 2mm 프라판이에요. 2mm 두께 2mm짜리 좀 두툼한 프라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좀 약간 가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하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칠 수도 있고 좀 아. 딱딱하기 때문에 일반 프라판 좀 휘어짐이 좀 강도가 좀 센 편이라서 본드 끝에 뭐 뾰족하게 붙여놓으셨다고? 예, 이거는 이제 그 튜브식으로 돼가지고 본드 옆에다가 이렇게 아, 얇게 해가지고 예, 요거는 시중에서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뿌렸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순간접착제도 얘 뭔가요? 이제 이 순간접착제 경화촉진제라는 경화촉진제 예, 제품이 있어요. 아, 뿌리면 바로 굳어버리는 바로 예, 그런 거예요. 아하 이게 좀 냄새가 나니까 좀 이해해 예.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살짝 피할게요. 살짝 피하겠습니다. 뿌릴게요. 순간접착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순간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어느 두께가 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빨리 굳혀버리는 그런 도구죠. 예. 재료? 예.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됐으면은 어 자르나요? 예. 모양대로. 아. 대강은 자르면 일단 대강은 자르면 돼요. 이렇게 해주고 두 번 정도 그어서 예 살짝 그어준 다음에 아, 바로 그냥 예 꺾으셔가지고 예. 그냥 예 가볍게 그리고, 예 그리고 자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니퍼로 아 니퍼 가지고 예 니퍼로. 어떻게 딱 거침없이 그냥 보고 가지고, 그냥 예. 그냥 잘라주시고 뭐, 적당히 너무 거침이 없으시고 예 퍽 예 적당히 그냥 잘라주시고 와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쓱싹 하면은 끝나 있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잘라낼 거예요. 아 내부 네. 내부 네. 속파인 것까지. 네 속파인까지 잘라줘야지 가동이 되거든요. 얘가. 너무 거침이 없으시니까. 이렇게 하고. 오 그래도 완벽하게 일단 모양에 맞춰서 또. 지금 예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어이구, 이게 살짝 띄어졌다 다시 붙여야겠다. 네. 이거는 다시 살짝 떨어진 건 그냥 다시 그냥 작업을 네, 하시는 거. 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벌어져도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지저인과 천상계의 차이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늘 확실한 거는 진짜 아이고, 되게 많은 그렇네. 걸 아네요. 새로운 거를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개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는 거를 직접 보니까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지금 예. 살짝 끝부분이 부러졌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생각이 없으세요. 그냥 네. 거침없이 그냥 바로 작업에 들어가세요. 와! 진짜 다시 접착을 그냥 예. 바로 접착 바로 그냥 주변 다시 깎아주고 바로 접착 뭔가 살짝의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네, 것 지금은, 같은 정도? 지금은 이게 어떤 뭐 부러지고 하는 게 의미는 없거든요. 어차피 틈새가 많이 생기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예,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니퍼도 쓸 때도 이게 니퍼도 이제 바로 이렇게 딱 눌러서 딱 잘라내는 기능도 있지만은 뭐 가위를 썰듯이 약간 이게 슬라이스 시도를 하듯이 아~ 이렇게 니퍼를 할 수도 있거든요. 눌러서 그러니까 이왕이면 니퍼도 플라스틱 전용 좋은 니퍼를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태 건담 대회 중에 가장 꿀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게 뭔가 여기를 더 확실하게 하고. 모양이 바뀌니까 또 네. 지금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는데 어떻게 신기해 죽겠다. 정리를 해주는데 오, 그 사이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HG 프라모델 보면은 블레이드한테는 뿔 같은데 뾰족한 부분 플래그가 있거든요. 근데 그 플래그를 제거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지금 이 작업은 그 모양에 맞춰서 다시 원래 모양대로 깎아주는 그런 작업인 거죠. 아. 최대한 깔끔하게 작업을, 그러니까 정리를 칼을 쓰는데, 뭐,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다치시면 안 되고. 아, 다치지. 네, 조심하시고, 저는 이제, 그, 칼을 쓸 때는 안쪽으로 하긴 하는데, 이게 남들이 보기엔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칼자국이 계속 배어. 네. 안쪽으로 아, 저는. 안쪽으로 하면은. 네, 칼을 쓰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바깥쪽으로. 바깥으로, 네, 바깥으로, 바깥으로 까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워낙에 쓰는, 예전부터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만은 이렇게 하세요라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러니까 예. 본인이 편하고 본인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예. 자세로 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꼭 안전하게 예. 예. 그리고 뭐 정 겁난다 싶으면 이제 뭐 골무도 있으니까 골무 뭐 그런 걸 쓰셔도 되고 좀 손의 감도 같은 거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골무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깎아주시니까 어느새 예. 굉장히 그냥 비슷하게 그러니까 예, 그냥 기존에 있던 밑판처럼 됐어요. 예, 되게 예뻐졌어요. 깔끔해졌다고 할까? 근데 예, 이게 원래는 이 느낌이었어요. 이 네. 느낌에 그냥 신발 같은 느낌에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절반을 잘라내시고 예가 발등 자체를 제거를 해서 예 발등 자체 제거해서 요것과 요렇게 되어 있던 걸 지금 요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절반 요 부분이 가동시키는 작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존에 자쿠 발에다가 네. 프라판을 네. 붙인 상태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자리가 자국이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뭐 계속 뭐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뭐 이렇게 부러진 건 어떻게 메꿀까요?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보시면 이제 록타이트 480이라는 이제 블랙 순접이라고 하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순접이요? 색깔이 검은 색깔이네요. 예, 순접인데 좀 걸쭉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덜어서 일단 써볼게요. 접착제가 까매요. 예, 네. 시꺼매요. 그래서 뭐 집에 뭐 흔히 많이 있잖아요. 종이컵 윗부분이나 해서 막혔다. 막혔나요? 막힌 것도 거침없이 뚫어내시는 보통 본드 막히면 아 어떡해 이러세요. 막혔는데 얘는 조금 더 막혔네요. 예, 됐다. 오. 쭉 넣으시고 예, 오. 오. 오, 본드 까매. 와. 예, 먹물 같아요. 예, 먹물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아 걸쭉하다고 하셨죠. 네, 걸쭉한 아. 느낌에서 뭐 이런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접착제가. 그래서 이게 이 수지개 같은 뾰족한 걸로 네네네. 틈새를 메꿔줄 거예요. 아, 아, 제가 알았습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네, 저는 그런 플라스틱 퍼티나 네. 그런 재료를 안 써요. 퍼티 같은 걸로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루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경화되려면은 네. 굳어버리려면 일단 한나절 반나절 이상 걸리고 네. 그리고 경화가 됐다 굳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미세한 수축이 또 생기는 바람에 아~ 또 다시 발라줘야 되거든요. 아, 그냥 본드 가지고 그게 메꿔버리시는구나 그냥. 와.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충진 작업, 그러니까 충진 기능을 하는 순간 접착제라고 할 수 있죠. 아, 네. 좋네. 걸쭉한 타입의 어떤 재료를 검은 블랙 순접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같은 순간 접착제 재질이지만은 그 경도가 좀 더 부드러운 편이에요. 오, 부드러운 네. 일반 순간 접착제 아, 정도 때문일까요? 그런 경도가 그 강도가 조금 네.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좀 더 네. 사각사각거리는 느낌도 좋더라고요. 이거는. 원래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굳고 나면 네. 굉장히 딱딱합니다. 네. 근데 예, 플라스틱보다도 많이 딱딱하죠. 예, 플라스틱보다 네. 딱딱해서 가끔은 이제 사포로도 안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연하단 느낌이신 거죠? 네. 그리고 기존의 퍼티나 뭐 순간 접착제보다도 더 좋아 보이는 게 제가 작업한 부분이 굉장히 잘 보여요. 검은색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검은색이라서. 확 띈다는 게 어디가 메꿔졌네? 예, 말씀 잘하셨어요. 그 부분이 딱 그 어디 부분이 네. 메꿔졌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서클에서를 뿌릴 거니까는 더 좋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일단 여기서 굳어졌다면은 따봉. 예. 따봉. 굳어졌거든요. 네, 벌써 이제, 굳었어요. 예. 굳었어요? 가면 네. 돼요. 벌써? 그 가면 돼요, 이제? 네, 아까 여기서. 오! 오~ 아, 지금 뿌린 스프레이는 경화 촉진제라 그래서요. 순간 접착제를 빠르게 굳게 해주는, 바로 굳게 해주는 그런 스프레이입니다. 네. 이 부분을 계속 갈아서 보여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쪽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사포질하는 소리는 약간 사가사가사가사가 그 소리가. 최소 아까 그 피커터보단 낫죠? 지금 얘는 지금 사포를 쓰는 게 한 220방 정도 되는 사포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 약간 거친 거예요. 엄청 처음부터 거치. 600방, 800방을 쓰게 되면은 오래 가요. 갈리지가 않거든요. 아, 처음에는 한 220방 정도로 이런 부분들은 갈아주고 나서 단계별로 220방, 400방, 600방, 800방, 1000방 그보다 더 고운 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 1200방, 1500방 많이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갈아줄 때는 지금 220방 정도 220방 갈아주면은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평평하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아주고 하면서 여기 아까 있었던 접합선 접합선까지도 220번 진짜 고칠다. 네. 예, 보통 이제 예,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600번부터 많이 네. 사용을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20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400방 사포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 400번 네, 이 스틱 사포, 스펀지 스틱 사포 이걸로 갈아주고 모양을 내실 때는 신중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사포질 하실 때는 거침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면을 잡아줘요.
일단 한쪽 면만 제가 네. 보여드릴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보여드리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가 제가 집에서 미리 완성된 게 있었네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이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사포질만 다 단 게 지금 이 상태예요. 네. 이게 작업 전, 그리고 작업 과정, 그리고 작업 후 이게 완성된 거네요. 모양이 깔끔하게 잡혔고 아까 블랙 순접 사용해가지고 이게 사이를 메웠잖아요. 그래서 검은색깔 선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냥 도색하면 어차피 사라지는 부분이잖아요. 예, 뿌리고 섭외서를 한번 뿌려주고 다시 한번 표면 종이 확인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제 색깔을 칠하면 되죠. 예, 이렇게 검은색깔을 사포로 갈아내서 이렇게 하얗게 해서 틈을 메운다는 느낌으로 하면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깔끔하게 완성된 자, 그 다음에는 얘는 일단 된 거라고 치고 아까 이제 잘라놨던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다듬어 줄 거예요. 여기를 아까 막 잘랐던 부분인데 조금만 더 이제 가동하는 걸 보여주시네요. 정리를 이제 연결을 이제 해야죠. 당연히 발등을 일단 땄으니까 이제 발등을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은 발등이 그러면 들어가서 가동을 하려면은 내부에 축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게 가동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뭐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는 뭐 그냥 우리 그냥 상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가동은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이제 여기를 잘라낸 부분이 좀 지저분해졌어요. 부득이하게 잘라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칼로 그냥 정리하듯이 부드럽게 사용하신 니퍼는 어떤 니퍼인가요? 옆에서 봤는데 구스마일 맞아요. 구스마일 니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니퍼를 쓰고 니퍼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구스마일 니퍼도 있긴 하지만은 뭐 타미야 니퍼, 금딱지 니퍼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궁극 니퍼 그것도 쓰기도 하고 종류별로 많이 써요. 저도 니퍼는 종류별로 종류 니퍼는 많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니퍼 수집가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세요? 왠지 니퍼를 보면 새로운 니퍼다 하면 사고 싶은 그 맞아요. 열망이 공구 욕심이 또 특히 남자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더라고요. 참 새로 나온 공구 있으면 한번 써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많이 있어요. 아트 나이프는 어느 나이프인가요? 이게 굉장히 아트 나이프를 많이 쓰세요. 아트 나이프는 뭐 많이들 쓰는 올파인데 지금 이 날은 대신에 커스터마이징 하심 아니요 이 날은 이제 이 메스날이에요. 의료용 메스날. 메스날? 예. 어쩐지 그렇게 잘 파고 들어가더라. 갑자기 더 무서워졌어요. 이게 날이 이제 일반 이제 쓰는 날이 아니고 이 메스날이라고 의료용 칼이에요. 의료용 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건담을 수술하신다고. 맞네요. 이게 이제 박스 단위로 들어 있어 가지고. 그렇구나. 이 날을 이 메스날이 이제 일반 아트 나이프보다 훨씬 더 잘 들고 그리고 또 뭐 칼 뼈까지 자른다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좀 잘 들죠. 근데 거침없이 손으로 만진다니까. 나 아까 저거 그냥 만질라 그랬단 말이야. 저는 이거 이 칼을 주로 많이 쓰니까 이거 쓴지도 오래됐고 일반 그리고 일단 일반 그런 아트 나이프 날보다 30도나 45도 날보다 좋은 게 있어요. 얘는 탄성이 있어요. 탄성. 그러니까 일반 날들은 좀 딱딱하잖아요. 절대 그런 탄성이 없거든요. 그렇죠. 딱딱하죠. 얘네들은 어느 정도 탄성이 있는 편이어서 이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면 돼요. 칼로 조심스럽게. 아까보다 괜히 해주고. 몸이 멀어지네요. 그러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했다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상태가 얘하고 아까 있었던 얘하고 얘를 다시 결합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아니고 얘지 얘하고 얘를 이제 낄 거예요. 얘는 정리한 거가 여기서 제가 아까 그게 이 상태거든요 지금. 네, 정리가 아까 된 상태예요. 깔끔해졌네. 훨씬 깔끔해졌네. 시간이 좀 더 걸릴까봐 제가 좀 먼저 작업을 해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지금 붙인 상태고 그리고 얘도 아까 작업이 끝난 상태. 그럼 얘가 이제 이 안에
아이고. 오, 아이고. 피나신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까 제가 칼 움직이다가 된 거니까 괜찮고. 어,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여기가.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갈 거거든요, 이렇게. 어, 예. 어,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끼고. 자, 괜찮아요. 어. 아, 이럴 때는. 잠시만요. 예?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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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손까지 접착을. 괜찮아요. 예, 피가 이제 안 날 거예요. 아, 이게 뭐 접착제가 들어갔으니까 묻었으니까 예, 예, 피가 예. 안 나겠지만. 아, 이거는 저기 일반 분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근데 원래 이게. 자, 여기서. 진짜. 아, 이게 네. 평소에도 이게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칼을 네. 보여주면서 탄성 네. 있다고 하면서 저도 아~ 어. 살짝 뭔가 있었네요. 아, 그냥 저희 밴드 있나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 작업하실 때 잉! 주의를 네. 일단 이렇게 와, 하고 어, 방송 사고가 났네 진짜. 아니 느긋하게 하시지. 어, 주의하세요. 아, 주의. 네. 여러분 다치지 네. 이렇게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네. 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네, 예, 네. 집중합니다. 예. 예.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 저거. 자, 그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예. 근데 왜 구멍을 뚫었냐면은 아, 또 얘하고 얘하고 연결부를 만들 거예요. 아. 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네, 중간쯤. 네. 중앙쯤. 예, 중간 정도. 중앙 생각하고. 아까도 봤지만 우리 샤프 가지고 이렇게 살짝 예. 위치를 잡아주고. 위치를 잡는. 얘도 이 중간 정도라고 아. 생각하고. 가운데다가 정도. 예. 그리고 핀바이스를 얘가 지금 2mm 핀바이스예요. 날이. 네. 예, 2mm. 2mm짜리 핀바이스를 잡고. 뚫어줄 거예요. 네. 오. 핀바이스 작업하는 건 아까 1부에 봤던 거랑 네. 네. 뚫고 반대쪽도. 여러분, 네, 메스나리 저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어. 아, 제가 조심하라면서 제가 다칩니까? 참 부끄럽네요. 어떻게 보면은 몸소 실천 보여주시고 안 좋은 예를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대려 그냥 상처가 나니까 오. 좀 당황스럽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었어요. 네.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구멍을 뚫었고 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 주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알루미늄선 이걸 쓸 거예요. 알루미늄선. 예, 아~ 이거를 아 가동됐던 게 얘가 아까 되게 유연한 부분이었잖아요. 뭐 혹시나 뭐 이 안에 무슨 이렇게 뭐 어떤 포리캡을 넣어서 뭐 이렇게 가동을 네. 한다든지 뭐 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 거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굳이 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얘하고 아~ 얘하고 그냥 껴줘요. 아. 끼고 여유 있게 잘라주고 이 상태에서 꼽기만 하면 얘를 쑥 집어넣으면은 끝. 야. 오! 들어왔어. 어, 가동돼. 예. 가동돼요. 아까 안 됐던 게 가동이 됩니다, 이제. 아, 이거 아, 알루미늄. 네. 아, 이게 네. 아까 잠깐 보여주셨지만 네. 이 철사가 굉장히 유연해요. 네. 굉장히 유연한데 이거를 이용한 방법. 아! 야, 이걸 이렇게 이게 지금 아, 이게 약간 살짝 좀 더 들어가 있구나. 좀 네. 짧아 가지고 더 들어갔는데 좀 더 제가 길게 해 드릴게요. 네. 좀 오, 이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약간 가동을 헐겁게 예, 예.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짧게 길게 하면 더 길게 할 수 있고 길게 하면 조금 더 튼튼하게 가동이 되는 예. 아하 미리 수에만 맞게 이렇게 핀바이스로 뚫어서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춰서 더 길게 해주고 싶으면 길게 하면 되고요. 아니 저는 자, 진짜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놓고 이렇게 아까 잘라낸 예. 아까 잘라낸 부분 있죠. 여기 잘라낸 부분 네. 여기다가 뭘 할 것 같다라고 아~ 생각 전혀 완전 다른 방향이었네. 웬걸 옆이 아니라 아래였네. 오 튼튼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끼면은 예 이제 여기서 끼면은 네네
이제 아까처럼 아 저쪽으로 해야 되겠다. 네, 저쪽 꺼가지고 네네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고 이제 완성된 발 개조가 끝난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하. 자 보시면 이제 아까처럼 양쪽 다 하나는 네, 전에 네, 해온 네. 거고. 네. 예. 아까 발등이 이제 둘 다 네, 양쪽 다 가동을 하는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예, 가동이 돼서 아~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오죠. 네. 네. 훨씬 예. 자연스럽네요. 이게 아까, 이게 아까 개조가 전혀 안 된 네. 굉장히 딱딱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딱딱해 보이지만 이제 가동이 됨에 따라서 이제 안쪽으로 발목을 살짝 벌려도 자연스러운 이제 오 그냥 자연스럽게 잘 서는 그런 아 이거는 저희가 자쿠를 두 개를 준비해서 그래요. 손 네. 없는 자쿠랑 손 있는 자쿠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 야 그래서 지금까지 메가 사이즈 자쿠를 작업하시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하는 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아 옆면 좀, 예, 옆면 허전한 부분이 부분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 아까 네. 지금 프라판으로 네. 덧붙이는 방식에 좀 더 연장을 해가지고 이런 좀 더 네 이런 부분 좀 더 좀 만들어준 부분들이 있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만들고 여기서 네네. 이제 예. 어우. 끝내는 거죠. 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끝났어요. 그 와중에 예. 그러면 아 근데 제가 저희가 시간이 솔직히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원래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원래 저희 모델러분님이 준비를 해주신 게 뒤에 예. 이거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예. 뒤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떤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예, 가운데, 예, 가운데 있는 아, 직접 예. 예. 예, 언제라고 하셨더라? 94년이었나요? 94년인가에 직접 풀 스크래치 빌드를 하신 게 95년이요. 95년. 예. 95년. MG가 여러분 MG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 MG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이고. 건담 센티넬에 나오는 네로라는 양산기입니다. 이게 원래 없어요. 지금도 무형화된 건 없어요. 네. 대신에 이제 피규어로 나온 게 카시그네처로 피규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던 거 95년에 풀 스크래치 빌드를 하신 거예요. 야. 이거를 아까처럼 다 개조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하면 깜짝 놀랐어요. 손하고 뒤에 일부 부속은 좀 키트 부속을 썼어요. 네. 네, 뭐 100% 풀 스크래치 프라판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뭐 노즐이나 그런 부분들은 썼고.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만들었을 때 당시가 이제 95년도래 가지고 지금처럼 많이 그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상태도 아니었고 네. 예. 이 당시에 기록을 남긴 앨범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95년 여러분 디카가 없던 시절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없던 시절입니다. 앨범이 나오네요. 앨범이 나와요. 예전 앨범 같은 방식인데 이건 예전에 만들었던 거고 예.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전에 이제 이건 중학교 때 만들었던 디오라마였어요. 중학교 때요? 예. 중학교요? 중학교 3학년이요? 중3이요? 네. 이거를? 예. 아카데미 프라모델 콘테스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와, 그 근데. 그 시절에 이제 디오라마를 만들어 봤어요. 이 로봇 같은 경우도 그 지금 같은 그런 커스터마이징 같은 키트 부속들을 막 와. 다 이것저것. 써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보시면은 이런 부분 보면은 이 캠퍼의 발이에요. 아, 이 캠퍼인가요? 캠퍼의 아~ 발이고 그리고 무슨 그 타미야 탱크에 들어간 어떤 포탑을 가지고 만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좀 예. 넘겨 보겠습니다. 예. 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이제 영예 수상 작품. 이게 되게 옛날 스타일의 잡지 같은데요? 고건철작. 건담 센티넬 S건담 이걸 네.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이게 이제 이거 마로 나오기 1년 전에 이걸 만들었어요. S건담이라고 똑같은 크기예요. 크기는 네. 이 네로랑 똑같은 사이즈에 네로의 바로 그전 모델이 이 S건담이었어요. 그래서 S건담 같은 경우는 6개월이 걸렸었고 제작 과정이네요. 4개월 반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은 다 프라판이고 네. 중간중간에 뭐 노란 파란색이나? 것들 그런 거는 뽀리빠데라고 하는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뭐 그런 키트 부속들을 많이 이용을 한 거죠. 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뭐 팔 파츠, 다리 파츠 그런 것도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현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앨범을 하나 사가지고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어, 더 있어요. 예. 오! 괜찮아요. 예. 괜찮으시다뇨? 괜찮으시다뇨?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 괜찮습니다. 이게. 예? 원래 이게 좀 부서져가지고 이게 예? 예? 붙여 있는 상태였는데 예? 제가 예? 예? 스마트폰을 예. 붙인 거예요. 괜찮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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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방송 사고네. 뭐 있어? 어, 예, 예, 예? 오늘 사고가 좀 많이 있네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오, 괜찮아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아이고 내가 진짜 아이고. 내가 역적이지. 이게 보시다시피 예. 아, 네. 이게 보시다시피 잘 보시면은 여기가 이미 금이 가 있죠? 아, 원래 네, 원래 네, 원래 이렇게 금이 가 있던 이게 아무래도 95년이니까 20년 정도가 이렇게 된 거라서 조금씩 얘가 갈라지고 좀 오래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가야지 언젠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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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기를 만들어 주셨네. 아, 그래도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아유, 괜찮습니다. 처음에 다행이다. 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또, 통 예. 크게 또 그냥. 예, 예 괜찮아요. 아, 정말... 이런 부서지고 그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저는 그런 거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예. 예. 그러면은, 앨범 간단하게 확인을 했고,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현재 예. 작업 중인 걸 보여주고 싶으시다고 해서. 예, 잠깐만. 일단 제가 더 그러면 치워볼게요. 네. 예. 이게 제일 큰 게 하나 남았습니다. 요거 딱 하나. 예, 아까부터 뒤에서 계속. 뒤에서 보였죠? 계속 쟤를, 예. 저를 따갑게 지켜보던 이 친구. 계속 따갑게 쳐다보던 이 친구.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까 그 벅 네? 네? 그 페가수 건담처럼 네.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완성 아 완성하고 있는 중. 와. 하고 예. 이거를 와. 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 예. 이렇게 배. 네. 이것만 살짝 예, 이렇게 놓으시고 네. 또 떨어지면 괜히 또 부서지면 또 오, 진짜 예. 방송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것만큼은 예. 이것만큼은 사수하겠다 내가 진짜 반드시 예. 이렇게 놓고 와 크기가 진짜 이게 이제 뭐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처럼 네. 키트를 이것저것 썼어요. 아 예. 예 보시면은 서페이서를 칠한 부분 있고 안 칠한 부분 있어요. 아 네네네 이쪽은 칠했고 예. 이쪽은 안 네. 칠했네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서페이서를 안 칠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여기 빨간 핑크색으로 어? 네. 핑크색 발이 하나 발바닥이 하나 피지 스트라이크 발이에요 로즈 아 피지 스트라이크 아~ 로즈 발이요 네. 아~ 그리고 그 앞에 동글동글한 거 두 개가 있잖아요 네 그 144 베이스 자바의 밑판이고요 아 베이스 자바의 144 베이스 자바의 밑판이고 그리고 하얀색 프라판들 위에 동그란 레이돔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빌더스 파츠에 들어가는 레이돔을 쓴 거고 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썼고요. 뭐 하얀색에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에폭시 파티로 조금씩 모양을 잡아 준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봤을 때는 아 이제 서페이스가 뿌려진 부분 예. 네. 뒤쪽 역시도 이제 서페이스가 뿌려진 것과 안 뿌려진 이것도 역시도 지금 작업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한창 작업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이런 이제 뭐 그 아크릴 봉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프라판을 네모나게 만들고 예. 아이 빈포가 지금 네. 봉? 아 예, 지금 허전해요 많이 지금 예. 아 근데 와. 서페이스 뿌려진 것만으로도 굉장히 차분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서페이서... 여기는 안 뿌려진 거고 여긴 뿌려진 거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페이스만 딱 뿌렸을 때 사람들은 어 이게 원래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를 하겠지만은 서페이스 뿌리기 전 거를 보게 되면 어 이런 부속들이 있어 이런 걸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려 완성된 도색이 완성된 것보다도 그 얼굴, 중간 사진을 얼굴이 가리셨어요. 얼굴이 가. 네. 얼굴. 네. 아 그리고 네. 하나 질문이 들어온 게 혹시 흉상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전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흉상으로 끝납니다. 아, 흉상으로. 예. 전신은 힘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를 다리까지 만든다는 거는. 이게 뭔가. 뭐, 여러분 S 건담 사이즈가 몇 미터인데 이게 S 건담. 지금. 사람의 키 절반이 좀 안 되는 네. 아, 140가량의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굳이 뭐 기성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네네네. 그걸 뭐 굳이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네. 예. 뭐 야, 진짜 언젠가는 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볼 예, 수 있을 그래서 정도의 이거를 네. 올해 그냥 한번 완성을 시켜보자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것도 아까 뭐 패담 보여드린 것처럼 뭐 완성이 돼야 완성되는 거라서. 예. 네. 최대한 빨리 완성시키고는 싶어요. 개인적인 네. 욕심으로서는요. 예. 그러면은, 일단 오늘 보여주신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네. 준비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퀴즈의 정답자 분에게는 아까 저희 봤던 요 우리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인형. 그래서 요 녀석의 원형을 드립니다. 제품 원형 어떤 여기, 건가요? 그러니까 원형은 이거예요. 이거에 그냥 레진 원형 복제 뜨신 거거든요. 직접 만드신. 그래서 이거는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드신 거고 요 형태에 이 형태에 레진 킷이 갑니다. 레진 킷. 안드로이드 로봇이에요. 그냥 원래 우리 알고 있던 초록색 깡통이죠. 깡통인데 그거의 원형. 도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스프레이로만 칙 뿌려도 사실 안드로이드 초록색은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요거를 9분이죠? 예, 9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9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예. 그 가지고 계신 걸 나머지 예. 다 주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제품으로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서 소량으로 복제한 거를 예전에 제 블로그로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 배포를 했거든요. 아, 배포를? 네. 예, 뭐 본인들이 갖고 싶어 한 이유가 뭐냐고 한 부분에서 일단 뭐 잠시 얼굴 좀. 네. 얼굴 좀. 예,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단 이제 완성을 꼭 해주세요라는 네. 조건을 달았어요. 도색 완성을 꼭 해주세요. 대신에 아무런 돈도 안 받겠습니다. 단 착불 빼고, 예, 착불만 착불 들어가고. 빼고. 예. 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일단 제가 그때 한 30명 정도를 제가 그때 받았었던 걸로 아~ 기억이 나요. 30? 그때 당시 이제 하고 나서 남았던 게 한 9개 정도가 됐는데. 9개 정도? 예. 네. 그래서 이번 참에 한번 또 한번 드리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예. 디테일이 좀 자세히 좀만 잡으시겠어요? 예. 움직여요. 예. 이거 입도 돌아가고요. 이렇게 돌아가고 아 입도 돌아가요? 돌아간다 돌아간다 빠지면서 이 안에 자석으로 돼 있어요. 아 자석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얘가 굉장히 깜찍해요. 예. 정말 깜찍해요. 요거가 9개 이게 팔도 약간 움직이고요. 팔도 살짝 예. 움직이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은 요거에 이거를 드리는 문제 이제 제품만 좀 해달래요. 제품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라는 판권 자체가 그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거를 뭐 판권 없이 만약에 판매를 하고 제품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드릴 제가 수 있는 좋아하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드리는 거기 그쵸. 때문에 예. 네 지금 드리는 게 가능한 이유는 직접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그냥 네. 좀 하세요 하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석에서 저희가 원래는 모델러님이 처음에는 그냥 좀 드릴 예정에서 그냥 네. 몇몇 번 뽑아서 드릴 예정이었는데 즉석에서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네 자막은 나가지 않고 투표는 나갈 거예요. 어디 보자 문제가 제가 따로 적어놨어요. 어디 보자 오늘 고건철 모델러님이 보여주지 않은 거를 찍으셔야 됩니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보여주시지 않은 거. 1번 스티치 패널 라인 작업. 2번 페가수스 건담 커스텀 과정에 있는 모델. 그리고 S 건담 흉상 스크래치 빌드. 4번이 임펄스 건담 조립. 5번 자쿠의 발등을 따보는 작업. 이렇게 해서 총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뽑아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델러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아는 거 보여주신 거 빼고. 어렵네요. 저는 분명 오늘 다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뭔가 안 본 게 있었나요? 다 봤죠, 사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섯, 넷, 셋, 둘, 하나. 정답은 바로 4번이었죠? 네. 임펄스 건담 조립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문제를 준비해서 따로 자막이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딱 보여드렸죠? 네 발등 따기는 아까 계속 보이면서 감탄도 많이 했고 지금 좀 몇 가지 사고도 있었지만 네 그러면은 네 오늘 고건철 모델러님의 작업 과정과 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이거는 정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저희 신제품 소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신제품 소식 다음에는 또 퀴즈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빠르게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건철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오늘? 글쎄요 뭐 일단 제가 뭐 말씀드린 거는 어떤 그런 개조가 네. 뭐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부분인데 어떤 정도는 없어요. 본인이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더 재밌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중간에 약간 뭐 다치기도 해가지고 티가 나긴 했는데 이거는 작업하다가 잠깐 뭐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살짝 마운 건데 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은 항상 예, 네. 지금처럼 뭐 제가 손 다쳐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항상 칼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신제품 소식을 함께 해줄 신예랑님 BJ 신예랑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맞다. 요거는 제가 다시 예, 살짝만 잠깐만요. 다시 앞에 옮겨놔야 되겠네요. 진짜. 굉장히 예, 여기 지금 앞에 많이 네네네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빼놓을게요. 예, 나 이제 무섭다. 잠시만요. 나 이제 바닥에, 무섭다. 근처에 오지 마세요. 아 예. 낼게요. 여기다 낼게요. 네네. 오 네네네. 네, 그러면은 네, 오 네. 네, 끝났으니까. 예. 자, 다시 옮겨놨습니다. 제가 정말 이제 정말 오늘 무서워가지고 앞에도 못 들겠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신랑 영상 보면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